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비자금 불만에 1자민당 지지율 야당의 역전 72% 총리 교체라는 기사입니다. 기시다 지지율은 퇴진 위기 20%에 묶여 요미우리 26%, 아사히 24%, 마이니치 20%, 포스트 기시다 후보로 이시바, 고이즈미, 고노, 다카이치, 가미카와 순으로 해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해 연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 이후에 마련한 정치자금 관련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이 20%대에 여전히 묶여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7일부터 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달 대비 3% 하락한 63%였습니다. 기시다를 지지하지 않다가 3%나 하락했군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 신문이 18일부터 19일 994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2% 하락한 24%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난달과 같은 62%였습니다. 62%가 기시다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진보 성향인 언론인 마이니치 신문이 18일부터 19일 109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화 여론조사에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전달보다 2% 떨어진 20%였습니다. 제일 박하네요. 요미우리 조사에서 정치자금법 관련 자민당 대응에 대해 79%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고 유사한 문항에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사히가 62%, 마이니치는 68%였습니다. 자민당은 애초에 연립 여당인 공면당과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양당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 판매하는 파티권 구입자 공개 기준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포스트 기시다 후보에 관련해 고노 디지털 상의 정책 발신을 강화하며 이단화로 평가받은 자신의 이미지를 없애려 한지만 국회의원 지지 확대라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가미카와 의무상에 대해서는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며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면 현재 일본 제1당은 자민당입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기시다 후미오의 일본 총리가 지난해 연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로 퇴진 위기에 지지율 20%대에 묶여 있습니다. 역대 지지율이 낮은 일본 총리들은 북한 김정일을 만나거나 북한 당대표를 만났을 때 지지율이 상승 효과를 일어나서 기시다를 북한의 여러 가지 북일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불발에 끝나는 상태입니다. 곧 뭐 김정은과 뭐 저기 북일 정상회담이 있다고 뭐 난리를 치더니 조용해졌네요. 기시다 마이니치 조사에 자민당은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야당이 득세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그나마 한일 관계에서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였는데 차기 총리가 아베와 같은 그런 그 2차 대전 그 뭐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의 뭐 후예가 이런 사람이 다시 일본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되겠죠. 그나마 윤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윤 대통령하고 일본의 총리 기시다 총리가 그래도 호흡이 맞았다고 보는데 일본의 기시다가 연임할지 또는 일본의 차기 총리가 어떤 인물일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베 같은 인물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0일 기사 비자금 불만에 1자민당 지지율 야당의 역전 72% 총리 교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